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어떤 고추밭인데요. 그 아래에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것이 떨어져 있어서 자, 잠시 길을 멈춰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뭘까요? 어찌 보면 조그마한 감자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또 도토리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는 이렇게 버려두는 게 너무나 아까운 그런 영양체입니다. 많은 유효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제가 몇 개 주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분은 딱 보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 알기 힘듭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삶아두면요. 마치 속이 감자처럼 노랗고요. 가운데를 잘라보게 되면 하얀색의 그런 속살이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추밭이고요. 그 고추밭 옆에서 자라난 이 줄기 식물. 이 줄기의 옆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이렇게 줄기마다 달려있고요. 자, 본래는 이것은 잎과 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서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여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마의 씨앗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마의 종자는 따로 있고요. 마의 종자는 풍차아라고 해서 씨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영여자는 잎과 줄기 사이에서 자라난 영양체입니다. 자, 그리고 번식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영양체를 주화라고도 합니다. 마른 상태에서도요. 약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달려있는 영여자를 채취를 했어요. 먹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고요. 정말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약재가 되고 또는 착감이 되고 또는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마의 뿌리를 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를 산악등이라고 하고요. 잎과 줄기 사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성장한 이것을 영여자라고 하고요. 참마의 씨앗을 풍차아라고 합니다. 이 영여자는 말 길게 할 필요 없이요. 위와 장 건강의 명약 중에 명약,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위궤양이나 속쓰림, 이런 위 건강과 관련된 질환들을 개선시켜주고요.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장에 작용을 해서 장 운동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요. 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데도 크나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여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자, 이 영여자에는 등이 뿌리인 산약보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아주 강력한 유효 성분이죠. 그 폴리페놀이 뿌리마보다 14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도 약 4배가량 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산약, 다시 말해서 등이 뿌리도 정말 중요한 약으로 많이 쓰이지만요. 여기 있는 영여자는 오히려 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양강장, 강정, 보익, 보폐, 하는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폴리페놀이 14배나 뿌리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항산화 물질은 항균, 항염, 또한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폴리페놀입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도 뿌리마보다도 4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혈전 기능, 다시 말해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피를 맑게 해줘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따라서 동맥경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 영여자를 먹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물에 한두 번 씻은 다음에요. 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쪄서 먹어도 되고요. 구워서 먹어도 되고요. 또한 가루 내어서 복용을 해도 되고 또 가루 내어서 죽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간장 조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좋은 것이 이 영여자입니다. 맛 또한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참마는요. 주로 상기석이라든가 또는 밭언덕 또는 상기석과 밭이 만나는 그런 기석 쪽에서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 지나다가 또는 자기 밭에 또는 밭두개 또는 그 밭기석에 또는 상기석에서 혹이라도 이 영여자를 만난다면 꼭 그대로 버려두시지 마시고요. 채취하셔다가 드셔보시면 정말 몸이 먼저 알고 그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많이 채취를 하셨다면 보관하는 방법은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비닐봉투라든가 지퍼락에 넣어서요.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은 피하시고요. 냉장 보관을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마의 영양체인 영여자, 위와 장의 명약 중에 명약,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위 건강과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주고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혈전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